쓰시는 키보드가 네? 그럼 사지 마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많습니다. 님이 이걸 왜 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저번에 다이소 그리고 일렉트로마트에서 게이밍 장비들을 사왔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두 개 다 실망이었어요. 그 다음은 어디를 가서 게이밍 장비를 살까 생각을 조금 해보다가 예전에 게이밍 컴퓨터를 샀던 곳이 있잖아요. 바로 하이마트죠. 그 하이마트에도 꼭 게이밍 장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보니까 게이밍 장비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마트에서 구매해온 게이밍 장비들을 직접 사용을 좀 해보고 과연 저번에 찍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성능이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키보드입니다. 근데 하이마트에서 구매한 거는 전부 다 PB 상품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게이밍 기어를 제작을 하는 회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제품에 이름 받고 박스 바꿔서 이렇게 파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크리스탈 키캡 기계식 키보드고요. 청추, 8부착경 상판, 뭐 LED, 멀티미디어 지원도 하고 키캡 또한 세트를 추가하고 분리형 케이블에 크리스탈 키캡이라고 합니다. 폴링 레이트 1000Hz, 무한동시 입력되고 키 수명은 5000만번.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렇게 뭐 적혀 있습니다. AS는 1년이라고 하네요. 열어보면 윈도우 키 잠금도 지원을 합니다. 스텝스 컬처 2 지원되어 있고 뭐 등등. 그냥 게이밍 키보드 기본 키보드 청소하는 거랑 키캡 리무버 그리고 본체가 오! 아니! 와! 키캡을 한 세트 더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진짜 키캡 한 세트가 더 들어가 있네요. 아, 영수증 이거 모바일로 해주더라고요. 모바일로 해서 구매한 지 7일 후에 삭제된대요. 저장을 해놨어요.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가격이 얼마인지 그럼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개별 제품 가격이 대충 좀 비쌌어요. 싸진 않았습니다. 키캡이 진짜 그 크리스탈 키캡이라고 써서 뭔가 싶었는데 그거네요. 안쪽에 색상이 들어있고 바깥쪽은 투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LED 넣었을 때 좀 반사 잘 되는 그거 같습니다. 그거 노리고 만든 것 같은데 이 안에 엠보싱 같이 돼가지고 색깔 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네요. 디자인이 좀 해괴망측합니다. 뭐야? 에? 아! 이게 아까 전에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탈부착형 상판 진짜 탈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비키랑 비키 아닌 거 둘 다 쓸 수 있는, 근데 비키 아닌 건 약간 거의 세미 비키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석으로 돼 있네요. 이쪽이 마그네틱 돼가지고 여기 아 이제 여기도 있네. 6개 굉장히 특이하네요. 키감은 평범한 청축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들리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키캡들처럼 마찰이 적은 게 아니라 유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칠 마찰이 좀 심해요. 스위치는 SNK? 무슨 회사죠? 처음 봐요. 키보드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마우스, 앱코랑 협업을 해서 제작을 했네요. RGB 게이밍 마우스고 아바고 3050이 달려있고 4단계 폴리네이트니까 뭐 125, 255, 500, 1000이겠죠? 7단계 DPI, RGB LED. 왜 이런 거 보통 전문 이런 회사가 아니고는 이런 센서 종류가 뭔지 이런 거 안 적어두거든요. 신박해요, 깔끔해요. 뭔가 잘 만들었는데요, 깔끔하게. 간단합니다. 제품 보증서랑 제품밖에 없어요. 마우스가 괜찮은데? 마우스패드 같이 필요합시다. 마우스패드 무선 충전 장패드입니다. 마우스패드는 아 요거는 협업한 게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하이브리드만 적혀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이 최대 출력이 10W예요 무려 10W입니다 코일은 하나, 타입C 케이블. 전원 포트가 여기도 USB-C 타입이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양쪽에 어디 꼽아도 되는 건가? 둘 다 꼽으면 어떻게 될지 고장나나? 아무튼 장패드에 그런 식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이어져 있는 이런 방식이고요. 장패드는 그냥 평범한 한 만원 안짝의 수준의 품질로 보이고요. 깔끔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오 됐다. 생각보다 위치를 잘 맞춰야 되겠구나. 뭐 이런 데 놓으면 안 돼요. 진짜 칼같이 맞춰야 되네요. 여기 빛이 나옵니다. 파란색 불로 이제 인식이 되면 됐다고 나오고 안 되면 빨간색 불. 밑에 꽂아도 됩니다. 여튼 마우스 한번 써봅시다. 마우스 클릭함은
오 괜찮아요. 유격은 좀 있긴 한데 뭐 저가형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수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분리된 형태가 아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클릭감 자체는 괜찮아요. 약간 클릭감이 좀 낮은 느낌? 중간 기준에서 약간 낮은 느낌. 그리고 좌측 버튼 두 개가 있고 이 친구들은 근데 버튼감이 비싼 마우스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버튼들 있죠. 그런 버튼들이 동일한 게 좌측 버튼이나 우측 버튼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싸구려 그 있죠? 싸구려 버튼. 소리 들으면 뭔지 알겠죠? 마우스 버튼 눌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다른 거! 다른 데 있을 만한 뭐 그런 버튼 누르는 느낌? 폴링 레이트가 요거 같네요. BPI가 이거일 거고 괜찮아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3050 센스면 여러분 보급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캣바겜 FPS가 아닌 이상은 롤 프로 분들 중에서도 3050 센서 들어간 마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괜찮네요. 요거는 웹캠입니다. 하이메이드 그리고 조이트론 1080p FHD 예상도에 70도 70도면은 환산화각으로 몇이었지? 대충 26? 7? 정확한 화각은 편집점을 계산해서 여기 띄워드릴 겁니다. 아무튼 로지텍 웹캠이 26.7mm일 거예요. 일반 제품이 C920 아마 그 정도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FHD 30프레임 그림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뭔가 제품 자체가 엄청 싸구려 같은데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가격대가 있어 보였는데 실제 제품을 만졌을 때는 굉장히 5,000원짜리 무게감도 그렇고 딱 들었을 때 아! 가라구나 이거 사이즈 줄이려고 했으면 진짜 여기 엄청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여기가 좀 약간 빡빡해야 되는데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 여기는 빡빡하네요. 여기 이 부분 케이블은 USB-A 2.0 이 제품들이 전부 다 페라이트 코어 요거를 싸그리 다 박아놨네요. 나중에 이건 장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제품은 헤드셋입니다. 요것도 앱코 어디서나 많이 본 디자인이에요. 다나와 같은 데서 봤을 때 콕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 가상 7.1 지원을 하고 50mm 스펙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USB 형태네요. USB 형태라는 거는 헤드셋 안에 5인패가 들어있는 그런 친구죠. 이 친구도 역시나 USB 2.0 이 제품들이 전부 다 이거를 다 해놨네요. 나 이거 있는 거 좋아요. 이거 벨크로 케이블 길이는 2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2.2m구나 헤드밴드 조절 같은 경우에 쓰면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고 고정식이 아니네요. 그냥 쓰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PC방에서 쓰기 딱 좋은 이게 쇠네요? 금속이네? 헤드셋 안으로 이 소리가 다 들어와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마이크 껐다 켜는 버튼이 달려있고 볼륨 조절 버튼은 저항식으로 되어 있네요. USB-C 타입 사용한 제품들은 이런 저항식을 안 쓰지 않네요. 저항식이 아니겠죠? 그 생긴 것만 그런 거지. 마이크는 탈착은 안 되는 제품이고 실제 마이크 수음 부위는 이쪽 그러니까 안쪽이죠. 여기가 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입에 닿는 부분 볼 게 없어요. 제품들이 다 간단 심플해요. 일단은 이거를 컴퓨터에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성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렇게 PC방 세트 완성입니다. PC방 가면 흔히 볼만한 진짜 그런 느낌의 장비들이에요. 웹캠을 한번 봐야겠죠? 웹캠 오? 오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 이게 뭐야 근데 뭐 뭔가 앞에 껴있는데? 아 뒤에 라이트 있는 게 그게 돼서 그렇구나. 그게 여기 우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이 조명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조금 어두워지니까 못 잡네요. 다른 이제 좋은 캠들을 쓰시면은 모니터에 나오는 이 빛만 가지고 꽤나 퀄리티가 있게 잡거든요. 얘는 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걔보다는 훨씬 낫네요. 일렉트로마트에서 샀었던 그 친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걔는 조명이 있으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조명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플레이 현상만 빼고는 마우스는 여러분 마우스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칩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센서만 좋으면 되거든요. 센서만 좋으면은 나머지가 웬만큼 굳이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제 센서가 구리면은 다른 걸로 커버 거의 안 되는데 3050이면은 여러분 센서 좋아요. 적어도 지금 씹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거 녹음된 거 한번 들어봐야죠. 이거 녹음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헤드셋 마이크고요. 음질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웹캠 마이크인데 볼륨 자체는 굉장히 확보가 잘 되는데 그 기본 소리 봤을 때 노이즈가 엄청 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버워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 오? 얘는 헤드셋 괜찮은데요? PC방에 있는 웬만한 헤드셋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마우스도 괜찮아요? 아까 말했듯이 솔직히 센서가 거의 한 마우스의 80%? 90%는 넘게 먹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정도면 솔직히 마우스 때문에 못했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는, 키보드는 그냥 뭐 평범한 청축의 그냥 키보드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이거 뭐 진짜 평범해요. 요 정도? 솔직히 다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하이마트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저번에 다이소나 일렉트로마트에서 구매했던 거에 비해서 제품들 가격이 전부 다 몇만 원, 솔직히 이 돈이면 더 좋은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 제품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마우스패드는 근데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간 이걸 쓸 바에 솔직히 그냥 무선 충전 패드 따로 사고 마우스패드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우스패드가 구려요. 금방 전에 녹음한 거 같은 거 들어봤을 때 가장 추천드릴 만한 거는 이거 아닐까? 헤드셋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만일에 가격이 3만원 아래라면 추천할 만한. 웹캠도 생긴 거에 비해서는 성능이 꽤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생긴 거에 비해서 성능이 괜찮아요. 다이소나 일렉트로마트 제품 같은 경우는 마우스패드가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에 들어갔었는데 여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메인 제품들이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얘들 가격이 기억에 나야 되는데 헤드셋이 29,900원, 마우스패드 27,900원. 에? 아, 그냥 무선 충전 패드 가격이 있으니까. 키보드가 64,900원. 네? 그럼 사지 마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많습니다. 6만 원이면 이걸 왜 사요? 웹캠이 39,900원. 마우스가 가장 추천할 만할 것 같네. 마우스가 가격 대비 가장 추천할 만하고 웹캠은 4만 원이면은 그 로지텍의 C270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추천 제품들은 요 정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이마트 게이밍 기어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오늘은 괜찮네요. 구성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좋다는 아닙니다. 괜찮네요예요. 온라인에서 사는 게 더 낫습니다.